골목과 차 안에서 쪽잠을 자가며 가게를 지킨 승규 씨의 노력 덕분이었다. 내 왔다. 잠시만요. 안녕하세요. 수고해가지고. 이젠 승규 씨가 가게 운영을 거의 책임진다. 어젯밤 수산시장에서 어렵게 고르고 골라 장을 봐온 게 그래도 제법 장사가 된 모양이다. 그러면 갑오징어 어리고 지금 잘 나가는 게 뭐가 잘 나가냐면 갑오징어, 쭈꾸미, 문어. 전부 좀 들어가고 하여튼 갑오징어 1위가 갑오징어, 쭈꾸미가 2위. 하지만 정혜 씨는 오늘 승규 씨에게 불만이 많다. 참외? 아유, 안 나가요. 저기 참외 내가 아까 얘 오기 전에 파는 게 9,000원씩 팔았나? 하루 종일 9,000원씩 파는 거예요. 문은 하루 종일 한 5,000원, 6,000원 팔았나 몰라. 아주 계산 안 해봤어요. 저 다 합쳐서 하루 종일 파는 게 많이 팔았어요. 15,000원이요. 13,000원. 그거요. 아이고. 무가 너무 싸길래 한번 갖고 와봤어요. 그냥 1,000원인데 뭐. 배 같아, 배. 무가.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은 젊은 장사꾼 승규 씨. 그간 엄마가 고수해온 장사 비법을 조금씩 바꿔볼 생각인 거다. 맛있게요. 그중 또 하나가 신용카드 사용이다. 카드를 봤잖아. 카드 갖고 여기다 꽂아. 아무 쪽으로 놓고도 되는 이쪽으로. 여기다 놓고 꽂아서 만약에 내가 뭐 엄마가 뭐 얼마 긁어 막 만 원 긁을 거야. 만 원 누르고 입력 딱 누르면 땡. 아, 이렇게 이게 두 번 누르면 만 원씩. 응, 그렇지. 공 다 있잖아. 여기 모양인 대로? 아, 그래서. 이렇게 누라고? 응. 이렇게 넣고. 거래 금액 눌러 넣었잖아. 그럼 2만 원이면. 2만 눌러. 네, 입력. 이게 입력 뭐 입력 여기 먼저 눌러? 누르면 땡이야 이제. 아, 씨, 내가 그렇겠네. 아, 된 거잖아? 이제 곧 나와. 좀 걸려, 한 10초 걸려 이제. 단말기 처음이신가 봐요? 처음이에요 나요. 나 머리털하고 처음이고. 나 그리고 나도 카드 잘 안 쓰거든 나는. 병원을 갈 때만 카드 쓰지, 나 카드 잘 안 써요. 대시타이나 이런 슈퍼 이런 마트에서 다 현찰이야 난. 카드 이제 어쩌다 1년에 이제 한두 번인가 쓰지 안 써요 난 카드. 카드는 괜히 내가 빚지는 거 같더라고. 예전엔 엄마 생각을 그대로 따랐지만 승규 씨는 이제 제 소신껏 장사해 볼 생각이다. 대단하다. 아주 뭐 꽉꽉 찼구만. 아주 꽉꽉 찼구만. 이거 사 아이고. 네가 실수했는데 내가 뭐 막 편이 안 하면 훨씬 높다. 그러니까 재고를 없애야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 막 자꾸 물건 많이 꺼내놓지 마. 많이 꺼내면 자꾸 대고 되는데 왜 자꾸 많이 꺼내놓고 그래. 쭈꾸미? 그래. 쭈꾸미 많이 꺼내놓으니까 자꾸 대고 되잖아. 쭈꾸미 어제 그저께 했거든. 좀 빨갛더라. 그러니까 그거 왜 자꾸 재고만 넣어. 냉장고가 여기 꽉 차갖고 넣을 수가 없어. 쭈꾸미를. 재고만 되니까 그러지. 아니야. 안 내놔줘. 저기 안 돼. 빨개. 하지만 정혜 씨가 쉬 생각을 바꿀 리 있겠는가. 요즘 들어 두 사람 사이가 좀 냉랭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. 그만 싸워, 잠깐만. 제발. 아우, 뭐 하루에 몇 번 싸우려고 해. 아우, 지겹다. 아우, 이거 안 되겠다. 그래. 아, 저거 안 돼. 근데 가보자, 저런 거 팔면 어떡해. 뭐를? 가보자, 이거. 괜찮아, 저거. 괜찮아. 아, 안 돼. 저거 안 돼. 그게 안 돼? 안 돼. 내 그러니까 이거 팔. 아, 내려. 아, 주지 마. 남 주지 마. 버릴 거야. 남을 왜 줘? 안 좋은 거를. 아, 전도사는 전달할 거야. 전도사도 못 온 거네. 남을 왜 줘, 안 좋은 거를. 좋은 걸 줘야지.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많이 갖고 오지 말라고 해도 왜 자꾸 엄마 말 안 듣고 이거 많이 갖고 오지 이렇게 하냐. 아무리 비싼 생선이라도 신선도가 떨어지면 승규 씨는 가차없이 버린다. 예. 정혜 씨는 벌써 마음이 확 상한 눈치다. 결국 정혜 씨가 얼른 자리를 피한다. 10,000원. 박수 한번 간다.